we wake. Side by side, our faces are dark. We know what we have, let's hold on tight. Fou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bright. 어, 혼자야. 아, 여기 조금 오래됐다. 여기 되게 역사가 깊네. 어제 보니까 여기 진짜 비 진짜 많이 왔는가 봐. 진화는 진짜 폭우가 쏟아졌나 봐. 원래 오늘 비 온다고 했었거든? 근데 오늘 비가 오기에는 맑고 와도 소나기 되고 땅바닥 상태를 보니까 어제 많이 왔네. 소리 난다. 어, 이 끝에서 그르르 하잖아 지금. 어. 여기서 쏟아질 건가 봐. 그 전에 빨리 타프는 일단 쳐놔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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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 이래. 우리 혼자 털 깎았다고. 이 혼자 기대기 봐. 털 깎으니까 귀가 더 커 보여. 이거 나 혼자 올라가겠어. 혼자? 미쳤지 않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돌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나온 주부터 장마가 시작됐거든요. 장마가 시작되는 주인데 원래 이번 주말이 그 비가 진짜 많이 잡혔었어요. 폭우. 맞아. 폭우 수준으로 하루 종일 그리고 내일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온 장비들은 이때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전체 면장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내일 비가 아마 저희가 철수할 때까지 한 방울도 안 내릴 예정이에요. 우중 캠핑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면장비로요. 맞아. 이게 미친 짓이긴 한데 이게. 근데 이게 그게 일단 무산되기도 했고 전날 비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여기 지금 완전 습식 사우나 상태예요. 와, 정말 너무 더워요. 너무. 맞아. 답답했죠. 답답하고 덥고 요새 날씨가 정말 변덕스러워가지고 기상청에 있는 예보로도 예측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 예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희가 저번 주부터 화목난로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 화목난로를 한번 써보니까 몇 가지 부족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추가를 해야 될 점 그리고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긴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번 주 캠핑장은 되게 좀 독특하지 않아? 여기? 봐봐. 산속 느낌, 산속 느낌이 엄청 되게 많이 강한데 나. 여기 지금 사이트가 거의 다 비었어요. 맞아. 엄청 환일이었어. 여기 지금 사이트가 지금 평일인 것처럼 다 비어 있거든요. 이게 장마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지 않을까? 여기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 많이 온 흔적이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 지금 이번에 새로 준비해 온 이 난로의 세팅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원래 저번 주도 갖고 나왔었는데 원래 차 안에 그냥 놔두고 깜빡했었어요. 이게 소화기고 항상 소화기. 소화기가 헤어스프레이처럼 생겼다. 소화기 항상 중요하지.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게 지금 이게 고리가 하나 달렸잖아요. 이게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화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게 댐퍼거든요. 이 중간에 댐퍼가 이렇게 있어. 이거 언제 샀어? 우드앤번 카페에 팁으로 올라왔는데 불티 방지 캡을 이걸로 그 다이소에 있는 1,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 막혀가지고 이 망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를 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와봤어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번에 한번 보려고요. 그거 궁금해? 그거 어떻게 생긴 건데? 이거 언제 샀냐? 자, 봐봐. 우와. 오, 내가 생각했던 게 열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 이게 여는 거고 이게 닫은 거야? 그렇지. 화력을 줄일 수 있는 거지. 더워. 얼른 타 먹자. 네 개나 다 먹을 거야? 네 개는 먹어야지. 한 사람도 두 개씩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스 커피는? 아이스 커피네? 먹어봐. 여름 좋지. 콜을 불렀어. 와, 당 충전된다. 당 충전돼. 습식 사우나에서 맛보는 커피. 달달한 커피야. 역시 백스가 최고야. 아재처럼 먹지 마. 우리 혼자도 물 줘야지, 간식이랑. 혼자 물 마실 거야? 물은 아니야. 소시지는 먹을 거야. 소시지 먹을 거야. 자. 맛있어. 고개 들어. 우리 혼자 먹먹미. 아유, 이뻐라. 이번에 미용 왜 이렇게 잘 됐냐? 아, 잠깐, 우리 혼자. 일로와, 일로와, 다시. 얘들아, 팔이 쫓아졌지요? 아이고, 이뻐라. 뭔가 배고팠어. 어이구, 저거. 진짜. 말썽꾸러기. 혼자, 가자. 가자, 혼자, 출발. 여기도 규모가 생각보다 있다? 여기? 맞아. 되게 길어,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넓어. 여기 봐봐. 이게 여기 사이트인가 봐. 저 천막이 쳐 있는 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가 있고. 글램핑장인가? 관리동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따로 있네, 시설이. 좋네. 이것도 잘 돼 있다. 글램핑 되게 괜찮다. 아, 계속 왜 글램핑이라고 했는지. 여기는 글램핑 텐트가 허브쉘터구나? 허브쉘터야. 야, 그러면은. 똑같잖아. 맞네. 여기랑. 그렇네.
숲속 분위기가 진짜 좋다. 여기는 엄청 깊은 산속 같아. 수영장. 수영장 있고 여기 앞에 보이는 버스 있지. 그것도 여기에서 운영하는 건가? 글램핑? 그것도. 수영장. 캠핑장 수영장 처음 가본 거 아니야? 캠핑이 아니야. 아, 캠핑인데? 생각보다 수위가 있다 보니. 차가워. 생각보다 엄청 차가워. 뭐해 그렇게 밀어서? 엄청 시원해. 와, 여기 얼핏 보면 인피니티 풀인 줄. 여기 호텔 수영장 부럽지 않아. 하나. 아, 근데 수영 어떻게 하지? 나 친구 없어 못 하는데. 간다. 인자야. 오늘의 메인 무신탕 탕탑 많이 등장한다. 무신탕 우리한테. 자, 제가 깔끔합니다. 혼자가 최고 좋아하는 닭가슴살 더 리얼. 아, 맛있는 냄새가 양쪽에서 나. 자, 식사하세요. 오늘은 레몬 할라토닉을 준비해봤어.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됐다. 이제 합시다. 이제 와 이거 이게 뭐라고? 할라토닉? 할라토닉. 짠. 와. 와 이거. 어 너무 매력 있어. 어 이것도 맛있다. 이거 줄이자. 와 샌다 새. 이제 먹어보자. 맛있겠다. 와. 내가 일단 먼저 한번 먹어볼게. 김이성 거 아니야? 이거 김이성 거 아는데 아는 맛이니까. 와. 내 최애 갈비. 아까워. 원하는 그 맛입니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아, 넣자마자부터 알겠다. 소주각이라는 거. 근데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야 이거 한 잔 더 먹어야겠다. 와. 얘는 진짜로. 할라토닉도 진짜 잘 어울리지. 아 맞아 이렇게 살짝 여기다가 이렇게 아 적시는 거야? 적셔서 먹는 거야. 적셔서 아, 적시는 고기를, 거는 몰랐다. 적셔서 오. 고기를 싸먹는 거야 이렇게. 아 한번 해볼게. 이걸 적셔서 먹는 거구나. 내가 몰랐어. 이걸 몰랐어. 저랑 해요. 육개장과 갈비탕 그 어디쯤? 맞아.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 그 모호한 경계가 되게 맛있어. 고돌이님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열기가 너무 세서 이거 새어 나오는 거? 자 이제 먹을 만치 먹었으니까 볶음밥. 볶음밥 호비고. 볶음밥을 볶아 볼까? 근데 우동 안 줘가지고 서운해. 우동 빠졌어? 응. 우동 여기 거 진짜 맛있는데. 김이상공? 네, 이거 먹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아, 미치겠네. 아. 맛있다. 어? 너무 구워. 뭐한 거, 뭐하냐? 아, 어! 열정. 어? 열정이지, 열정. 어? 어, 뜨거. 아, 너무 뜨거. 이미 급하게 됐어. 이미. 아, 된 걸 준 건데, 우동이 빠진 거야. 혼자 뭐 했다고 피곤해라? 어? 고양이 쫓아가서 피곤하냐? 네, 고급스러워서 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살로감이랑 되게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아, 나오는 것이. 아, 고양이 진짜. 진짜. 응. 은자야, 사장님 기억나지요? 아, 아니요. 응. 잘 받았지요? 아, 그 잘생겼어. 여자는 안 해주는 것 같아. 아, 그래? 나의 온도 차가 조금 있어. 여보, 표정도. 그래도 괜찮아, 은자야. 아이스커피는 아, 준비할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빠. 대기. 오빠. 오빠. 내일 들리자 오빠. 아, 들렸다 가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이제 밥 먹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반가운 손님이 좀 찾아오셨어요. 밑에는 이제 지난해 아주 핫플레이스가 된 글램핑 그리고 캠크닉이 가능한 별빛 든 쉼이 있어요. 그곳에서 저희도 초대를 한번 받아서 영상으로 한번 남긴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당일치기로 다녀왔었어요. 네, 그 영상은 아마 여기 이제 링크로 연결될 수 있게끔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 우리는. 여기?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네, 그냥 오셔도 너무 반가운데 너무 반갑고 감사한데
간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간식을 지금 뭐 과자에다가 과일에다가 홍자 간식까지, 홍자 간식까지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너무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게 없어서 너무 죄송했었어요. 저희는 이 간식하고 이 과일 받은 거 하나 먹으면서 불멍 마저 하고 자러 가볼게요. 네. 그러면은 또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비 안 와야 될 텐데. 제발 원래 비 다 온다고 했어. 오늘 내일이 원래 비 다 온다고 했었어. 날씨 요정 일요일에는 열리라는 거? 그렇게 되길 바라야지 이번에도. 잘 걸어 다닌다 너. 왜 저래? 다리가 요즘 좀 안 좋다. 어제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 나 훨씬 낫지. 일로 와. 진짜야. 애기 신났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는 비가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렇게 막더니 오늘은 쏟아질 것 같네, 하늘이? 지금 당장 쏟아져도 이상할 거 없어. 원래 이게 비가 오는 걸 알았는데 저희가 일부러 면장비를 한번 갖고 왔거든요. 근데 막상 또 이거 젖는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걱정된다. 두려워 겁시나. 이거. 그래서 아침에 조금 빨리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빨리 먹고 빨리 철수하게 이거. 아침은 동네 마트 가니까 요거는 요상으로 하나 팔더라고요. 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긴지 지금 모르겠어요. 난 처음 봤었는데 이거는. 여기 밑에 써있네. 중탕 8분완성이라고. 소스만 데피면 끝난대. 아 그래? 한번 열어보자. 아 이거 아예 그냥 다 완성. 완성품이네. 응, 완제품이네. 이거 하고 이것만 들어있어. 오케이. 근데 이거 2인분 맞아? 몰라. 1인분 아니야 이거? 집에 가서 또 먹어야지. 밥 또 먹어야 되겠네. 이 건더기는 되게 실하다. 양은 적을 것 같다. 이 1인분 아니야? 이거 진짜 서운하다. 이거 이게 2인분이라고 하면. 김치. 김치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누가 2인분이래. 이거 완전 1인분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야 이거 양 너무한 거 아니냐? 심하다. 약간 사기당한 것 같은데? 개사기인데 진짜? 양이. 아니 사람들 이것만 먹고도 양이 찬단 말이야? 양이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야, 이게 다야? 몰라. 사람들 어떻게 이거 먹고 양이 차? 야 이거 세 개를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어? 얼탱이가 없어. 내가 양이 하도 어이없어서 먹기 전에 한번 카메라 갖고 왔다. 우리 빨리 철수하라고. 빨리 철수하라고 지금. 젖지 말라고. 와 더 어두워진다 이제. 빨리 가야지. 적당히 먹고 철수. 빨리. 아,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아유 2인분이라고 하면 팔면 안 되지. 맛은 있어. 맛있다. 또 사 먹을 것 같긴 한데. 두 개 사야 돼 이거. 아, 세 개는 사야 될 것 같아. 나 이미 이만큼 떠 이거밖에 안 떠갔는데 양이 없어.
물을 좀 넣었더니 이렇게 들짜다. 물 안 넣었으면 엄청 짰을 것 같아. 맛은 있다. 그거 하나 찍자. 이거?